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지기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호은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 철학 도가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자, 장자, 왕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도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최고의 신이 되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을 인간에게 종속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가의 노장 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의 길, 즉 도와 일치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교가 공자에서 비롯되어 맹자에 의해 발전되었기 때문에 공맹사상이라고 하듯이 도가는 노자에게서 비롯돼 장자에 의해 발전되었기 때문에 노장사상이라고 합니다. 도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곧 사람이 힘이 더해지는 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무의, 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의 인의나 충요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가는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사회 규범이나 제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교는 유가의 인의나 충요 사상을 자신들의 신앙 체계로 흡수해서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노장 사상이 종교적인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도가의 본래적 성격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입니다. 유교 사상 흡수하기 이전의 도교는 도가 사상의 민간 전례의 신앙이 보태어져 종교적인 형태로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교 사상을 흡수하면서 유교와 불교에 견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 설의 중심을 두고 도가, 영리, 음양, 오행, 참의, 의술, 점성 등을 첨가하며 불로 장생을 주요 목적으로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흉내내는가 하면은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가의 무의 자연과는 다르게 자연 법칙을 제어해 자연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생학, 기공학, 의학, 약학, 화학 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교는 후한 때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종교로서의 도교는 5세기 무렵 남북조 시대 이후의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이르러 크게 유행했습니다. 도가는 노장 사상과 신선술을 위주로 한 민간 신앙의 결합이기에 애초부터 개인주의나 신부주의 성향을 띱니다. 도교는 노장 사상과 신선술 위주로 한 민간 신앙과 결합해서 개인주의나 신부주의를 띈다. 이런 성향이 위진에서부터 당나라 때까지 유지되지만은 송나라 때는 공동체의 윤리 행동을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도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의 프로필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자는 기원전 579년 추정 499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사상가로서 도가를 창시했습니다. 이름은 이이지는 담입니다.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이며 저절로 그러함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통치자는 무이 자연에 입각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81편의 도덕경에 압축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노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도를 모른다. 노자. 말이 많은 사람은 도를 모른다. 첫 번째 논제. 생명력 넘치는 상과 절대 자유를 추구한 도가의 창시자. 생명력 넘치는 상과 절대 자유를 추구한 도가의 창시자. 노자. 기원전 579년 추정, 499년 추정.
생애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주나라의 도서관 관리인 수장 실사의 를 역임한 정도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자에 대해서 아예 노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도덕경은 주나라의 새망을 본 노자가 은둔하려는 참에 국경을 지키는 파수대장 윤희가 노자에게 간청해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모두 81장 5천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한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노자가 태어난 초나라는 공자의 노나라와는 달리 주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더구나 노자와 장자는 모두 송나라, 춘추 전국 시대의 송나라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는 송나라 몽현 사람이고 노자는 송의 폐에서 살았습니다. 장자는 몽현에서 칠원이라는 말단 관리직을 지낸 바 있습니다. 송나라는 주나라에게 패망한 은나라 유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따라서 노자 사상은 주나라에 패망한 유민들의 거주에서 나온 사상이기에 주나라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반유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는 주나라의 예학 제도가 붕괴되어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가에서는 예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킬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가는 인위적인 예학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림으로 이를 떠나 우리를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맡길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 살아가는 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양주입니다. 양주는 털한 올을 뽑아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나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털이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구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겠다 라고 한 묵자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고 또한 사람은 너무 이타적으로 보입니다. 훗날 맹자는 양조의 사상이 유아주의, 자신만을 위하고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천하가 다스려 질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유아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에는 생명이 무척 귀한 것이고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천하를 위한답시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빼앗던 유정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는 당시의 혼란상을 공자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아왔던 것이죠.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근본 원인으로 본 반면, 노자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제도를 근본 원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 자연은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합니다. 자연은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합니다. 노자는 묻습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왔을 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평광기라는 송나라 초기 소설집에 나오는 가상의 기록입니다. 모기가 물어대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다. 지금 인의 도덕을 말하는 것은 귀찮게 인심을 어지럽혀 혼란만 더하는 것이다. 백조는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물들이지 않아도 검다. 하늘은 저절로 높고 땅은 저절로 두껍고 해와 달은 저절로 빛나고 별은 저절로 늘어서 있고 초목은 본래 종류가 여럿이다. 거기에 다시 인의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마치 복을 두드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다. 이처럼 노자는 사회가 혼란에 빠진 근본 원인을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에 있다고 봤습니다. 소위 도덕적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불선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은 도가 아닙니다. 인위로 만든 사회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노자는 자연에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소박한 삶이 사회 혼란의 해결 방안이라고 봤던 것이죠. 더우면 옷을 얇게 입고 추면 두껍게 입어야 자연스럽고 생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위를 거부한 노자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곧 무위, 자연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습니다. 무위의 뜻이 하지 않음, 함이 없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표현한다는 뜻도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는 뜻도 아닙니다. 인위적, 자기 조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은 무엇일까요? 흔히 자연 하면은 떠오르는 현상이나 사물이 아닙니다. 노자의 자연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스스로 그러함, 한자풀이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되는 이치가 있어서 천지 만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나 동작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위와 자연이 서로 잘 어울리죠? 인위로 조작하지 않아도 무위,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이치가 있어 천지 사물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고 자연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연을 무위의 체계로 보니까 자연은 어떤 목적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가 자연에 아무런 질서나 법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위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한다,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따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위와 대립되는 유위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위는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없앤 상태에서 전체 질서에 맞게 행동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위는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없앤 상태에서 전체 질서에 맞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자연 안에는 목적은 없지만 질서는 있습니다. 이것이 무목적, 무의지적인 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나 자연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논제는 도는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 도는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 그런데 도가 뭡니까? 노자는 도가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주재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세상은 저절로 잘 움직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도가 세상 만물을 존재하고 주재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세상은 저절로 잘 움직여 간다. 즉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근본적인 힘, 자연의 운행 원칙이나 존재 형식이 도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천지가 나오며 천지가 아니면 도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 과정에서 각각의 사물이 얻는 것이 덕입니다. 덕은 자연의 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며 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은 도로부터 어떤 자연스러운 능력이나 생명의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 생명의 힘이 덕이며 덕이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이 도에서 부여받은 것이 덕인 셈입니다. 보편적인 도가 개별적인 사물에 깃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만물은 도에 의해서 생기고 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만물은 도에 의해서 생기고 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도에 의해서 생기고 만물은 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도에 의해서 생기고 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물 속에는 도와 덕이 있겠죠. 장자의 생각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자는 도는 실상이 있고 확실성도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힘을 들여서 함이 없고 나타남이 없다. 전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 얻을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다. 스스로 뿌리가 되고 스스로 바탕이 된다.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신령스러운 작용으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든다는 것이다. 도는 땅까지나 개미한테도 있고 기와 벽대로도 있으며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 이 말에 따르면 도는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물론 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는 인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심지어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자연의
운행 법칙이나 존재 형식인 돈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사과를 떨어뜨린 중력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무도 명쾌한 답을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중력의 원인을 상대성 이론 이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노자 역시 이것을 말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노자는 참다운 돈은 언어로 표현할 수도 이름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말해진 돈은 참다운 도가 아니며 불려진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개념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고정되어 되지 않은 사물을 시간적으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을 시간적으로 고정시킨다. 또한 상대화하고 개념화한다. 그래서 언어가 존재를 왜곡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어로 규정된 존재를 절대화해서 복원합니다. 노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 존재를 도라는 말로 부르는 순간 이미 있는 그들의 모습은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개념화 되기 이전의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기 이전의 존재인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제1장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로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도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 도는 영원한 본연의 도가 아니고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만물들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들의 어머니다. 모든 개체들의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전자가 유명이고 후자가 무명 즉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도가 먼저 존재하며 그 도에서 천지라는 형상이 있는 존재가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상 속에 있는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름이 없더라도 이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명은 형상을 초월해 있으므로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즉 도는 사람의 감각이나 인식을 초월한 형이 사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표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돈은 만물의 근원이자 시간과 공간 밖에 있으므로 인간의 유한한 말로 규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돈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억지로 이름 지어 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논제는 사람들은 시들고 마르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사람들은 시들고 마르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그래서 노자는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참다운 도를 체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마치 사랑을 지식을 쌓아서 체득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습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를 체득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에 억지 사랑이 없듯이 노자는 억지가 없는 무위 공부를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야 선입견이나 편견이 나오지 않고 옛것이 나간 텅빈 마음에 도의치가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은 도, 즉 자연의 운행 원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노자에 따르면 참다운 도는 일정한 법칙으로 세상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법칙이 되돌아감입니다. 반. 되돌아감이란 만물이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함과 동시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탄생에서 죽음으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합니다. 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에는 복이 그 속에 숨어 있고, 복에는 불행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면 곧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이어서 찬 기운이 다가옵니다. 즉 무더운 기온은 그 속에 찬 기운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와 풀은 때를 만나면 무성하게 자라지만은 겨울이 되면 시들고 말라서 뿌리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만물은 도에서 나서 다시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자연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필연,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자연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자연과 필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의 법칙이 이와 같다면, 즉 현상은 본체에서 나서 다시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정적인 측면은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것, 동적,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시들고 마르는 것, 정적, 부정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노자는 강함보다는 약함, 있음보다는 없음의 가치와 쓸모를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부린다. 강한 자는 여유가 있고 부드러우니 또한 타인과 다투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그릇의 바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빈 공간을 쓰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인은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고자 하기 때문에 도리어 앞설 수 있으며 자신의 사사람을 없앰으로써 자신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노자는 겸허와 부쟁, 다투지 않음을의 덕을 중시합니다. 노자는 겸허한 것과 부쟁, 다투지 않음, 부쟁의 덕을 중시합니다. 겸허와 부쟁의 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항상 낮은 곳에 머무르는 겸허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위가 가로막으면 돌아서 갑니다. 물이 갖추고 있는 덕이 그대로 무의 자연입니다. 이를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상선약수라 합니다. 상선약수. 이렇게 노자의 사상은 무의 자연과 도에 입각한 겸허와 부정의 덕을 중심으로 합니다. 상선약수.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도 같다. 상선. 으뜸이 되는 선은 상선, 약수, 물과 같다. 그러면 노자의 정치 사상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통치자가 모범을 보이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통치자가 나서서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에 적은 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것을 이상으로 봅니다. 이를 소국과민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의 다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작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상당히 자그마한 나라를 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커지면 통치자의 이익을 쫓아한다.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무의 자연에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육아의 도와 도가의 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상 유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늘과 땅의 이치, 즉 천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행위 법칙인 인도는 천도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드러나게 하는 주체, 절대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도가는 도를 만물을 낳은 근원이자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로 봅니다. 노자는 도를 감각이나 인식을 초월한 형이 상학적인 것으로 보며 유한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상, 도대체 도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답변상,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는 무에서 생겼다. 도는 이를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았다. 이 두 문장을 보면 도는 곧 없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온갖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이 없고
아득해 어두울 뿐입니다. 돈은 궁극적으로 존재이므로 우리 일상적인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정된 개념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1, 2, 3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 2, 3을 각각 태극, 양의, 음과 양, 양의와 중기로 해석하기도 하며 3을 천지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저 신비한 과정을 나타내는 기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 도가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라면은 절대자인 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도를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이 신과 같다고 하면 안 될까요? 답변 상황. 알다시피 서양에서는 신은 인격신, 창조주로서 만물, 세상 만물은 그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은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만물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조화주, 조화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조화주는 만물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도는 곧 자연입니다. 태극이나 도의 원시적 의미는 원래는 주제자로서의 천재 또는 상재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 그렇다면 도는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비슷해 보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신과는 크게 다르죠. 그럼에도 여전히 도는 창조주인 신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상, 예,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약의 원문은 그리스어로 옮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은 히브리어, 아람어이지만은 신약은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말로 옮기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입니다. 신적 존재와 직결되는 그리스어 로고스가 한자 문화권에서는 도로 번역됩니다. 도, 로고스는 도. 우리나라 기독교도 초창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를 도로 번역했습니다. 처음에 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리라. 어쩌면 도가의 도와 서양의 신 사이의 간극은 미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함께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